반갑습니다. 이제 단면 2차 모멘트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단면 2차 모멘트는 주어진 단면에 미소 면적 그리고 미소 면적과 임의의 축 여기서 x 또는 y 중 한 개입니다. 한 축입니다. 축으로부터 미소 면적까지의 거리 제곱가의 곱을 전단면에 대해 적분한 값입니다. 즉 ix는 전단면에 대해서 y제곱 da. 즉 이거는 시그마 yi제곱 ai입니다. iy는 인테그랄 a의 x제곱 da는 시그마 xi제곱 AI가 됩니다. 자, 만약에 단면의 도심축 X 또는 Y를 지나는 단면 2차 모멘트 한번 봅시다. 자, IX는 인테그랄 AY제곱 DA죠. 자, Y제곱은 A는 y 플러스 y0의 제곱 dA입니다. 자, 이거를 풀었으면 A의 y의 제곱 dA 플러스 2 A y y0 dA 플러스 인테그랄 A y0의 제곱 dA가 됩니다. 즉 이거는 ix 플러스 2y0 sx 플러스 y0 제곱 a는 ix 플러스 y0 제곱 a. 왜냐면 sx는 도심의 축을 지나니까 1차 모멘트는 제로죠. 이해하시겠나요? 따라서 단면에 주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야. 근데 단면의 도심축에서 y0만큼 떨어진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이거는 즉 맞죠? 이 같은 경우는 어떻다 다 나오죠? 응. 위에서 얘기했던 거, 이게 ix죠. 는 ic 플러스 ad 제곱 플러스 ic 플러스 ad 제곱. 따라서 단면의 도심축에서 x0만큼 떨어진 거 x제곱 dA A x 플러스 x0제곱 dA는 A x제곱 dA 플러스 2 A의 x 곱하기 x0 dA 플러스 x0제곱 dA iy는 플러스 2 x0 xy 플러스 s0제곱 a는 iy 플러스 x0제곱 a. 왜냐면
SY는 0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거는 단면의 도심축에서 Y0만큼. 이거는 이거고요. 자, 단면 이차 모멘트의 특징입니다. 자, 정 삼각형, 정 사각형, 정 다각형, 원형 등과 같이 대칭인 단면의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항상 같다. 두 번째, 이미 단면에 대한 도심 축은 단면 2차 모멘트 값이 최소로 하는 축입니다. 평행충 이동 정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정입니다. 단면 2차 모멘트는 미소 면적과 임의의 축으로부터 미소 면적까지의 거리 제곱의 곱슬 전단면에 적용분한다. 그리고 단면에 지나는 것은 이거고요. 도심면에 도입해서 y0만큼 떨어진 것은 이겁니다. 그리고 도입해서 x0만큼 떨어진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단면 2차 모멘트의 특징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단면 2차 모멘트의 용도입니다. 단면 계수 Z는 Y분의 I 산정할 수 있고요. 단면 2차 반경 R은 4분의, 아, A분의, 미안합니다. A분의 루트 A분의 I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힘 응력 I분의 MI이고요. 또는 전단 응력도 타우는 VQ분의 IB 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힘 강성 L분의 EI를 산정할 수 있고요. 자굴 하중 PCR은 LK제곱분의 파이제곱 EI 많이 사용하는데요.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짐 뭐 다양한 거 있겠죠. 처짐도 뭐 식이 많을 겁니다. 처짐도 이렇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단면 계수를 산정할 수 있고 단면 2차 반경 산정, 힘응력 전단력도 산정, 힘 강세 산정, 자원 산정, 처짐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 같은 건 2차 모멘트입니다. 이제 이해를 합시다. 자, Y의 식은 이렇습니다. 이 점이 나왔으면 따라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2hx 플러스 3분의 2h다. 그러면 이걸 풀었으면 2x는 3분의 2b 마이너스
H 불에 BY. 따라서 DX는 EXDY죠. 따라서 자, DA입니다. DA. DA는 3분의 2B 마이너스 HBY의 DY가 됩니다. 따라서 IX는 Y제곱 DA는 밑에서부터 밑에죠. 따라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분의 H에서 3분의 2H까지 Y제곱 이거는 뭐 반대니까 맞죠? EX 일단은 EX로 가고 DY 마이너스 3분의 H 3분의 2H Y제곱 3분의 2B 마이너스 H분의 BY DY 자 이거를 풀었으면 9분의 2B Y의 3승 마이너스 4분의 4H분의 B Y의 4승 마이너스 3분의 H분의 3분의 2H는 36분의 BH3승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만약에 이 밑변을 한다면 IX는 I small x 플러스 A 뭐 E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는 거리 36분의 BH3승 플러스 2분의 BH 곱하기 3분의 H 제곱 12분의 BH3승 따라서 이 삼각형은 36분의 BH3승 그 다음에 12분의 BH3승 이렇게 알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단면 이체 모멘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6월 19일 안병이었습니다.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